마침 잘 오셨네. 꼭 전할 말이 있어서 자네를 기다리다 돌아가려던 참인데.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. 세상에 비밀이란 게 있겠는가? 니년이 한 짓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날 터. 그래야 니년 손에 죽은 내 아이의 원수를 갚을 게 아니냐. 전하께서 니년을 어떻게 죽이실까? 목을 매라 하실까? 사약을 내리실까? 아니지, 니년을 갈갈이 찢어 죽이시고도 분이 안 풀려 까마귀 밥이나 하라고 주시겠지? 오늘부터 잠이 잘 오시겠네.